스님은 아니시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웃으십니까? 아니, 너무, 아니, 연세 많으신 줄 알았어요. 그 얘기는 제가 많이 늙어 보인다는 얘긴데요. 자손이 없으세요? 있어요. 안 봐도 돼요? 아니, 그건 볼 필요 없어요. 왜요? 왜? 내부터 살고 봐야 되니까. 뭐 하세요? 네요. 그냥 월급쟁이에요. 노름쟁이요? 너 월급쟁이. 아. 뭘 상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공식적으로는 월급쟁이고, 개인적으로 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왜? 무슨 사업 하시는데요? 그냥 뭐, 투자. 투자? 투자, 가게, 뭐, 자영업, 그런 게, 자영업, 뭐, 이런 거 하죠. 재산이 많으세요? 아니요. 뭐 자, 완전 그, 스님 팔자인데요? 스님 팔자라고요? 네. 싫어하거든요. 싫어한다고. 싫어한다고? 왜요? 왜? 그건 현실에서 외우면 또 배가 가는 거니까 별로 좋지는 않죠. 그리고 야, 재산이 많냐 있냐 이거는 주관적이죠. 객관적이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님 팔자라고 하는 게 사실 어차피 있는들 결국에는 없어야 되는 게 스님 사주고 그러긴 해. 아무도 산 없어진다. 따라 물 따라 다니셔야 되고 한량 기술도 있으시고 우리 같은 이런 종류는 아닌데 그러니까 편견으로 점사를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주팔자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서. 아이러니에서요. 네. 원래 사람은 생긴 대로 사람이면 안 됩니다. 생긴 대로 생각하시면은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인물도 굉장히 좋으신데. 그래, 원래는 생긴 대로 살면은 피곤하잖아요. 안 그래요? 선입견을 갖고 사람들이 대하기 때문에. 이제 생긴 대로 안 사실 겁니까? 생긴 대로 글쎄요. 사시면은 천하도 오령하게 생기셨는데, 예? 천하도 오령하게 생기셨어요. 마음도 그렇죠, 좋아 뭐. 보이고, 스님들은 보통 돌을 닦죠. 우리처럼 무당짓을 안 하고, 그죠? 청기누설을 안 하고, 업장소멸을 하기 위해서 스님이 되는 건데, 그런 스님의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살이가 굉장히 고대 보이고. 그러게, 맞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지, 머리 끝과 중이 아니라, 예? 그건 이해했어요. 물뿐이라서, 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고난도 많아 보이고, 더덥고, 인생살이 힘들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인간은 크게 덕없고, 그런 얘기하는 거지. 자, 할 얘기 다 했어요. 사주를 봐주세요. 사주 지금 봤잖아요. 이게 나예요. 그럼 저희가 신점으로 뭘 봅니까? 내일 당장 뭐 내일 죽을 겁니까? 내일 당장 암에 걸릴 겁니까? 뭐 그래, 아무것도 물어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있어요. 네. 진짜 할일 없네요. 그렇죠. 더할일 없어서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무료점사를 신청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치고는 굉장히 그좀 애틋하고 좀 살림살이가 좀 어렵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오기 마련인데 지금 사장님을 뵈면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저는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건딴게 아니고 내가 지금보다 앞으로 나이가 더 들고 했을 때 먹고 살겠냐 못 먹고 살겠냐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몇 번을 진점도 몇번 받고 그럼 이제 그냥 호기심에 내가 그걸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40 후반 넘어가지고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했고 볼 필요도 없는 거고 항상 똑같은 질문이 나이가 더 들어가서 먹고 살겠냐 못 먹고 살겠냐니까 전부 다 그래요. 괜찮다 그러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딱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직접 이렇게 와서 봐 보는 거는 두 번째예요. 그 전화상으로 보고 자, 내가 물어본 궁금한 건 아까도 그랬죠. 주관적이라고. 자, 당신이 1억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1억 가지고 만족을 하면은 돈 많은 거 맞죠? 먹고 사는 거 살만하겠죠? 그럼요. 근데 저도 그런 주의입니다. 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좀 많았으면 좋겠거든. 나는 이제 그런 걸 물어보고 싶고,
뭐 본인도 이런 업을 그러면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주관적으로 1억의 가치가 있어가지고, 예? 1억이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만족하는 분이 있는 것 같으면 10억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100억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억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세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얘기지. 아니잖아. 그죠? 지금이 내가 얼마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보다는 좀 막,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재산이 좀 늘어나면 좋잖아요. 돈이 좀더 많으면. 투자도 하시고, 뭐 자영업도 하시고,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사시고, 주관적인 이야기를 신녀한테, 문녀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주팔자를 읊는 것 같으면 사장님 사주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에 무슨 인생살이가 있었든지 간에 그걸 찝어내는 게 점이 아니라 지금 보고 나서부터의 뒤에 미래를 맞추는 게 신녀입니다, 그죠? 그랬는데 먹고 사는 게 무서워서 아니면 헐벗은 게 무서워가지고 스님이 된다는 얘기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기 때문에 당신은 외로울 곳에 가득하라 그랬고 만인간 주변에 천지 소용없는 인간들 뿐이야. 그랬으니까 산으로 가고 물로 댕기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지 뭐. 그거는 정답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나도 웃자고 뭐 좋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힘든 사람이 와가지고 내 신의 기운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물품도 안 받고 도와주라고 내가 문의를 내렸습니다, 집에. 그랬는데 사장님은 그런 거 같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쭙는 거지. 그 돈의 가치를 두고 나는 주관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좀 나겠다. 괜찮겠다. 그거죠. 사는 게 지장 없어요. 이제 사는 거지. 밥만 먹어도 어떻게 살아.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이뭐자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거든. 앞으로 여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 주변에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 네. 사람하고 하여튼 결혼해가지고 살고 이런 것보다도 네. 그냥 여자친구 거지. 네. 그냥 남자친구 같은 여자 네네. 이런 사람 있었으면 네. 좋겠는데, 그런 사람 좀 있겠어요? 네. 있어요? 네. 없는데. 있겠어요라고 예.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있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12조로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있겠다면, 아, 있겠구나 하고 할 일이지. 지금 없는데? 하면 지금 뭐 여기에서 천금 떨어지나 그러면 내가 떨어지게 할수 그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게, 그리 이제 앞으로 이제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럼 얼마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기에 언제 시기쯤 내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없으니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앞으로 있을 거라고 지금 신습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올해가? 맞아요. 그랬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 없습니다. 인간만 조심하시면 되고, 사장님 그 말투부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 됐죠?